안녕하세요, 유프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오늘 지금 여기 찍을 게 친따이에 대해서 찍을 건데요. 친따이가 뭐냐면 이오스에서 보면 이오스를 맡겨놓고 그다음에 그 임대를 해놓고 임대 수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 이오스를 맡기고 남한테 빌려주고 그에 대한 이율을 받는 건데 제가 오늘 친따이를 해놨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친따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거요. 제가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이오스 관련돼서 쓰고 있는 대비, 노바예요. 근데 제가 노바를 여러분들한테 뭐 이걸 깔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노바니까 노바를 보여드리는 거고 노바가 아니더라도 제가 전번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많이 있어요. 이오스 보토도 있고 이오스 링스도 있고 노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유틸리티 뭐야 어떤 이제 거래소하고 연동할 수 있는 개인 지갑 같은 것들 그런 게 많으니까 그걸 쓰면 되고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웹사이트 같은 경우도 뭐 마이 이오스 키트 블라가이오 뭐 이오스 허브.io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쓰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노바를 쓰니까 노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어요. 자, 노바를 설치를 하면 이게 제 핸드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0한 50개 정도를 여기에 넣어놨어요. 내 지갑에다가. 그래가지고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이 밑에 보면 올렛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크, 언스테이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시키면 CPU하고 네트워크 비율이 늘어나요. 쓸수 있는 CPU 양하고 네트워크 양이 늘어나요. 스테이킹 시켜버리면. 근데 램 같은 경우는 램은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램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램을 이제 구매할 수 있죠. 이게 구매,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트하는 거, 우리 투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것들은 탭인데, 여기에 친따이라고 있어요. 여기 친따이.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오스를 남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남이 빌려준 이오스를 내가 뭐 차입한다든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어디에 투자해서, 그리고 이제 빌려준 사람한테 이유를 이제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친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친따이를 누르시면 지금 제 지갑하고 연동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동의를 해주면 내 지갑에 있는 계정을 가지고 친따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임대 기간이 7일이 있고 2주가 있고 3주가 있고 한 달이 있어요. 뭐 7일 빌려주면 이자율이 0.21 평균. 그 다음에 2주면 0.41 3주면 0.30%, 28일이면, 그러니까 한 달이면 0.50이에요. 그게 연 이율로 바꾸면, 10% 정도. 이런 좋은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저는 이오스가 앞으로 쭉쭉 성장해서 더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팔수 있는 때가 될 때까지 제 거를 이제 친따이에 맡겨놓고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맡겨놓고 이제 이율을 벌려고 그런 목적으로 친따이 들어와서 이제 했는데 제가 어떤 바보 같은 행동을 했냐면 위를 보면 거래가 있어. 이 보면 아마 처음에는 한글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아마 이게 영어였을 거예요. 영어로 돼 있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이 정도 영어는 제가 할수 일단은 뭐 교만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서 아 트레이드 하자 했는데 여기 보로우가 있고 랜드가 있는데 제가 이게 임차거든요. 임차가 어떤 거예요? 보로우가 어떤 거예요? 내가 남의 돈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빌린 만큼의 기간 동안에 그 이율을 그 사람 빌린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랜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오스를 빌려주고 그 다음에 나는 일정한 그 이유를 벌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로를 누른 것 같아요. 원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545개 이오스를 남한테 빌려주고 저는 그 이유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친따이 들어와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아마
제가 보러를 누른 것 같아요. 그때 제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한 후에 주문 내역을 보면 이게 있잖아요. 임대차 내 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돈을 빌린 거예요. 난 원래 돈을 빌려주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 거래를 누르면서 아마 임차를 누르고 그런 다음에 이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뭐냐면 사용 가능한 자산이 525개, 이게 제 거예요. 제 건데 그럼 저는 임대를 누르고 그 다음에 아까 거래할 때 마켓에 보면 자 한 일주일 정도 빌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0.21 정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에 0.21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525개를 저는 빌려준다 이렇게 해서 거래하기 눌렀어야 되는데 이 수락하기 그리고 이건 잠깐만 좀 예.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0.1로 525개를 나는 임대를 한 거예요. 그래 보실까요 한번 여기에 보면 이제 주문 내역을 보면 우선 미체결된 게 있는데 이건 뭐예요? 랜드죠. 내가 빌려주는 건 랜드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정신 상태가 있었고 제가 뭘 그렇게 헷갈렸는지 전 돈을 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380개, 400개, 445개를 저는 빌린 거예요. 그것도 이율 얼마큼? 0.20으로. 하나는 0.23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나머지들은 12월 29일까지 내가 돈을 빌린 거예요. 남의 돈을 빌렸기 때문에 저는 그 돈에 대한 이율을 일주일치를 빌렸기 때문에 그 일주일치를 7일치를 제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취소하고 싶어요. 그래서 취소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미 이거 같은 경우는 주문 내역이 아직 성사가 안 됐잖아요. 계약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여기 X자가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미 계약이 돼서 빌려준 돈은 여기서는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12월 29일까지 이 빌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저는 그냥 내 생돈을 날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운동하러 갔거든요. 운동하러 가다가 그 운동하면서 저는 이제 그 들으니까 이제 들으면서 유튜브를 들으니까 유튜브 듣다가 오늘 EBS에서 빚에 대한 시리즈가 요즘 최신에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아주 재밌어서 그걸 듣고 있는데 갑자기 빚 하니까 갑자기 저도 이제 노바에 있는 친다이가 보고 싶어서 봤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이 보로라는 그 단어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딱 봤는데 이게 보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내가 빌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인지한 순간부터 아 운동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친타에 들어가서 이게 여기서는 노바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걸 취소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친타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마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서 친타이 약 뭐지? CHI에 친타이 제가 발음이 좀 세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지금 빌린 걸 중도에서 해지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빌린 걸 중도에서 이제 그만 빌리고 싶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이런 것밖에 없고 침타이 보로
뭐 캔슬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친타이. 그래서 지금 저 찍는 거예요. 저와 같이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전에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 어떤 거냐면 그 이오스도 자기 부모가 그거였잖아요. 누구예요? 이오스도 누구예요? 그 이더리움이 자기 부모인데 이 하드포크에서 메인 넷으로 분가한 경우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이나 이런 이제 이오스나 이거 보면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제 가장 큰 문제는 뭘 하려고 하면 CPU가 부족하다,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뭘 하려고 하면 이게 리펀드가 나왔는데 그래서 램이 부족하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CPU나 네트워크가 부족하면 스테이크 시키면 돼요. 스테이크를 내가 내 돈을 스테이크 눌러서 이거 이제 100%에서 얘를 스테이크 시키면 그러면 이제 CPU하고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요. 근데 램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구입을 해야 돼요. 아 근데 내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걸 다 써버려서 뭐요? 돈 빌려준데 써서 살 건 없는데 램을 구입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이걸 눌러서 램을 구입을 하면 돼요. 이 구매를 아시겠죠?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램이라든가 CPU 네트워크를 그 부족해서 어떤 거래를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인가 그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디센트럴랜드 땅을 사려고 했잖아요. 근데 땅을 사기 위해서는 가스가 필요한데 가스는 뭐예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더리움을 항상 이더리움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지갑에 이더리움이 있어야 돼요. 이더리움이 없어버리면 내가 그 계약을 체결 못해요. 가스비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땅을 사는데 디센트럴랜드에서 땅을 사는데 어떤 분들이 못 사신 분들이 있는데 못 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수중에 마나 땅을 살 수 있는 마나라는 토큰이 있는데 그 마나를 계약하기 위해서 가스비가 필요한데 그 가스비를 이더리움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이 없는 거예요. 지갑에. 그래가지고 계약을 못해서 땅을 못 산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듯이 이오스나 이더리움이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뭘 사기 전에 이더리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오스 같은 경우는 뭔가를 사고 뭔가를 팔려고 할 때 CPU가 네트워크 CPU가 시간을 기다리면 다시 쓸 수 있는데 그 기다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러면 CPU하고 네트워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오스를 스테이킹 할 수 있는 이오스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CPU하고 네트워크 양이 쓸 수 있는 양이 늘어나니까. 그리고 어떤 친따이 같은 경우도 뭐 거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약 같은 걸 할 때 램이 필요할 경우가 많거든요. 친따이 같은 경우는 메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기 때문에 메모리 양이 좀 많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빌려줄 때 한 명한테 빌려줄 수 있는 거고 여러 명한테 빌려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램에 적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램을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오스는 여분의 이오스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분의 이오스가 없어버리면 내가 어떤 계약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을 이런 표현하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좀 짜증나게 한다? 네, 그런 거죠. 자 이제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친따이 들어가서 저는 내가 빌려준 걸 나는 굉장히 이제 끝내고 싶어. 근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 이 그 기능이 주문은 되는데 미체기는 아직도 안 됐네. 렌드는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인 거지. 자 한번 해보죠. 예. 찾아서 이걸 없애고 싶은데 없앨 수가 없어. 보로 0점 이상 이거 누르면 되나? 서치 이걸 취소할 수 있나? 익스큐트
이래 뭐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제가 영어를 좀 약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점 다음점 넷에 들어가서 얘가 영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프로그램만 짜고 영어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irrever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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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킬 수 없다고 나는 좀 이걸 irreversible. 계약을 없애고 싶은데 아씨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 건 없구나 이게 그냥 계약만 보여주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네 프리 이오스 어벨레고 CPU 스테이크 11 12 램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램이 뭘할 때마다 많이 부족할 때가 많더라고요. 이거 보려고 했던 거 아니고, 내가. 이건 좀 불편하구나.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걸 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종료하고 또 나가야 돼? 아, 이게 좀 불편하구나. 다시 들어가야 되네. 이게 좀 그래 불편하네. 이전으로 갈수 있는 게 없는데 빠져나와야지만 다시 갈수 있다.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이거 이제 자동적으로 이유를 결정시켜 주는 거예요. 빌리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이 지금 이제 0.21%로 지금 그돼 있다는 거고 차트는 볼 필요 없고. 이걸 아직도 미체결이네. 잘안 되네. 세븐데이. EOS 세븐데이. 야, 이걸 만약에 한 달로 했었으면 나는 진짜 얼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면 거의 1%, 2% 정도를 내가 그냥 500개 빌렸으니까 1% 정도면 5개를 그냥 날릴 뻔했어요. 내피 같은 5개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약이 들어가 버리면. 근데 한번 제가 제일 잘 들어가는 곳이 여기거든요. 스팀이 여기는 전문가들이 그 깊이 있는 그 내용들을 많이 적어놔서 저는 이제 여기에 많이 와서 보거든요. 이서 한번 찾아볼게요. 진짜 영어로 써야 돼. 이렇게 해서 쓴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 아, 이거 글씨구나. 진짜. 이러면 임대 플랫폼 사용 방법 좀 깊이 있는 것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취소하는지. 그러면 세븐데이 이거 나왔고 한국어 하고 로그인 하고 그다음에 있고 임대 중요한 사용 가능한 자산은 현재 언스테이크 된 것들만 스테이크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즉 현재 자산이 스테이킹 되어 있는데 임대를 해주려면 언스테이킹 해야 한다. 임대 이유를 정하고 그리고 거래하기를 누르면 스캐터 확인 창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스캐터가 안 나오고 저는 노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스캐터 할 필요 없이 저는 그쪽에서 다 하면 되니까 여기는 이제 해서 이제 임대차 해서 스테이크 해서 임대하자마자 이자가 들어온다. 근데 그 밑에 더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얘기도. 어떻게 이걸 이제
취소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이 없. 임대 보내봤습니다. 임대, 임차, 임차, 친따의 임차를 한번 해봐. 임차, 임차를 해야 돼. 오픈하고 임차에 대해서 임대는 하는데 임차는 안 했을 거란 말이야. 임차를 해야지만 그럼 영어로 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좀 깊이 있는 걸 쓴 사람이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찾고 싶은 게 이게 오. 요스 토큰을 지불하고 CPU 넷 리소스를 임차 받고자 하는 임차인. 랜드는 요스 토큰을 받고 CPU 넷 리소스를 임대해 주고자 하는 임차인. 우도 했고 이렇게 나오고 친타이 플랫폼에서 임대 또는 임차 거래를 참여해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공식 사용자 가이드를 이게 영어로 돼 있겠지 이것도. 아, 한글로 돼 있네. 한글 버전이네. 그러면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게 거래인데 임대차 거래 내역 미체결 진행 중 임대차 거래 내역 취소 같은 건데 취소를 하는 건데 취소란 많이 없고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뭐 그냥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빌려준 걸 아니 빌린 걸 이제 나는 이제 다 갚고 싶은데 이제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이게 일주일 기간이 정해지면 침탈인 같은 경우는 그 일주일을 그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건지 난 그걸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PC에서 하면 이제 그 다른 걸 깔아야 되지만 저는 스케터를 깔아야 되지만 저는 PC가 아니니까 저는 스케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없나? 지웠나? 임대 자 이렇게 나오면 주문서 작성 후 미체결 주문은 이렇게 X자가 다 나와요. 그 여기서는 이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체결돼 버리면 이제 문제는 체결된 걸 이제 취소하고 싶은데 그게 있느냐는 거지. 얘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취소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오더 버튼 클릭해서 여기가 이제 침탈 아이오인데 아 여기네 여기인데 내가 로그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추적 원래 여기서밖에 없어. 여기가 아니면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 이것도 스케트를 깔아야 되는 거야 여기. 여기가 침따이라는 거지. 이쪽이 세븐데이. 아, 다 거의 기본이 세븐데이인가? 익스체인지가 거의 기본이 세븐데이인 모양이네. EOS 침따이 IO. 오케이 이게 기본이네. 그럼 이거 저장시켜 놓고 침따이 스팀에서 침따이를 놔두면 돼. 아, 팀에 놔두면 되겠지. 침따이를 이렇게 놔두고 중요한 것은 이게 노버 지갑하고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갑 선택 이게 이거 하려면 또 그거 깔아야 되나 진짜?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이것도 지갑 내 우구 때문에 이게 안 보이네 진짜? 쥐 스케터를
스케터가 있어야 되네. 스케터가. 그럼 익스텐션. 내가 지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크롬 익스텐션 들어가. 아니 크롬 익스텐션 들어가고 크롬 익스텐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서 뭐야? 뭐가 필요하다고? 여기 뭐가 없다고? 아 스케터. 그래 스케터 나 깔았는데. 스케터. 점프 프로그램 스테이크 설치. 이게 안 되는가? 노바하고는 바로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네. 스케터를 설치해야 되네. 아, 그러면 스케터 설치하고, 알아. 다운로드해서 get 스케터 크롬. 아, 이걸 해야 되나? 아, 이게 진짜 씨. 스케터를 깔아야 되나? 아니 나 깔았는데 스케터라고. 이게 스케터 내가 지웠어? 여기 있잖아 스케터 깔았잖아. 데스크탑 용종으로 깔았는데. 아, 지워버렸구나 내가. 아, 왜 지웠니 그때. 아,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니? 아 진짜 씨. 자, 다운로드 스케터 키투 블록체인.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어차피 PC용 칭따이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내꺼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바가 그걸 지원하진 않아요. 얘가 칭따이하고 연결은 되지만 이 PC하고는 연동이 안 돼요 지금. 임대 기간이 끝나고 언스테이킹 스케줄 따라 EOS 반환까지 총 3에서 6.5일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후 EOS는 계정으로 자동으로 반환됩니다. 캔슬 같은 게 있나? 그런 말 없고. 뭐야 이게 진짜 해결책. 야 뭐를 적긴 적어놨는데 답할 뿐이다 진짜. 뭔가 지갑 선택 사용 스케터. 스케터 깔아야 되네. 어쩔 수 없네. 아. 스케터.com에서 스케터.com 들어왔어 여기. 근데 익스텐션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운로드 버전밖에 없던 것 같은데. 다운로드 스케터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뭐냐면 익스텐션이 아니라 그냥 윈도우 스케트 이거 실행파일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제 익스텐션 버전을 지원하지 않아요. 이제 이거 이제 PC용 버전으로 바로 이게 설치해 보죠. 전번에 설치했는데 나는 그냥 필요 없는 줄 알고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죠 저는. 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줄 몰랐지 나는. 얘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혹시나 PC용 버전에서는 그걸 뭐야 주문 취소를 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저는. 녹음이 필요해?
이게 진짜 문제네. 스케터. 취소할 수 있는지. 이게 나의 관건인데. 그러려면 이제 이 PC에서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사용 주문내역. 취소할 수 있는지. 이게 나오면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지 똑같이 취소를 못하는 건지. 얘는 그냥 무조건 일주일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알았어. 그게 저의 관건인 거죠. 진짜 7일 동안 빌려주면 어떻게든 취소를 못한 건지. 제가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뭐냐면, 여기 88메가를 다운로드 해야 되는데, 지금 52메가밖에 다운로드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헛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PC 버전에서는 그냥 중도에서 취소를 할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런 기능이 없는 데가 없는데. 제가 잘 쓰고 있는 뭐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도 중도에서 해제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얘도 그럴 기능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실수를 해서 진짜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난 원래 지금 이 시간에 그걸 찍으려고 했거든요. 그 3D 그 프로그램, 디센트럴랜드에서 프로그램하는 거 그거 찍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겨서 이걸 또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지금. 그럼 내가 아우 내가 내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안 진행이 안 되니까 조금은 좀 그렇네요.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운동하러 가서 운동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좀 짜증나네. 짜증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이걸 운동 막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이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운동하기 싫더라고요. 계속 그 핸드폰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제가 워낙 답답했으면 블록체인 허브에다가 여기에다가 올렸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나한테 그 솔루션을 좀 알려줄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여기. 커뮤니티에 보면 자유 게시판에 나는 그걸 올린 거죠.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유 게시판에 올렸죠, 제가 이걸. 내거 벌써 다 없어졌나? 그럴 수 있겠네. 여기 있네. 제가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걸 올렸겠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난 돈을 빌려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돈을 빌렸더라. 이런 어이없는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 답변을 이제 안 주시니까,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 저와 같은 경우가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쩌겠어요. 이제 제가 찾아서 그 솔루션을, 혹시 저처럼 멍청한 짓을 하면 야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디오를 찍는 건데, 다 받았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너무 많아요. 스캐터 지금 깔아야 되고. 윈도우에서 막아버리는 거죠. 추가 정보 실행한다. 스케터가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막아버리는 거 보니. 올 유저. 이걸 깔면 또저 프라이빗 키 같은 거다 요청을 할 건데 어쩔 수 없죠 뭐. 왜냐면 PC 버전에서, 이 침타의 PC 버전에서는 이게 캔슬하는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없으면 일주일 동안 저는 그냥 내 생돈 날리는 거예요, 그냥. 멍청한 짓한번 해가지고. 임차냐 임대냐 이걸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왜 그랬지? 내가 왜 임차하고 임대 그것도 구분을 못해?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3, 4일 지난 것 같은데. 스케트 실행하기. 오케이. 이제 이거 등록해주는 그 프로세스를 제가 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화면에서 하면 안 되니까 화면 밖에서 좀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다시 온다는 말이 화면만 안 보이지 말은 할 거니까. 떴니? 진짜? 스케터. 아, 너 이제 안 지운다. 안 주기로 했어. 들어왔지? 아, you must do here. 백업. 아, 그냥 새로 만들자. 그러면 내글 가져올 수 있나? 어쨌든 만들어보고. 아, 이거 비킬게. 왜냐면 이게 공유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갑 10개에 그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일일이 내가 다 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12개의 그 백업 그 키를 쳐야 되거든요. 지금 그걸 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백업이니까. 웰컴 투 스케터 플리즈. 저는 10개 백업시켜 놓고 있는데 움직이지가 않네, 얘는. 아, 진짜 여기 있네. 이래서 이제 accept 하는 거죠. 자, 그래서 scatter has no way recreate your previous choose folder. 해서 이제 글 만들어주겠죠. choose folder 하면 뭘 만들겠어요? 이제 private key하고 public key를 만들어주겠죠. 얘가. 저 이렇게 scatter 만들었는데, 여기. 스케터. 애드키. 자, 그러면 이 폴더에 생기는 거죠. DRAM 밑에, 요 밑에 스케터. 스케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생기냐 하면, 제이슨 두 개가 파일이 생겼어요. 네. 생겼고, 이걸 가지고 지금 import key, import exist key 제가 있으니까 import private key as text.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제 계정이 ufree 12345인데 여기에 대한 private key를 여기에 넣어주면 제거 이제 연결되는 거죠. import private key from QR 코드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제가 이제 이 정보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등록시켜서 제가 지금 노바드 쓰고 있는 그 계정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PC에서도 이제 이걸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목적으로 이제 할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비밀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에 잠깐 옆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래요. 여기서 내가 노바인가? 노바. 스케터에서 노바로 카피하고, 그런 다음에 풀어야지. 풀고 제가 여기에다가 글 입력하면 되는 거죠. 어이구 진짜 이게 아나 진짜
오너키, 프라이빗키, 오너키가 있고 저는 퍼블릭키가 있거든요. 아시죠? 이건 모르시면 그 하시면 돼요. 액티비티 키가 있고 오너키가 있다는 거. 오너키가 더 상위 키고 액티비티 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쓰는 거. 이 두 가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텍스트로 해서 액티비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액티비티 키에 프라이빗 키, 엔터 프라이빗 키, 오케이 했어요. 네임 해서 우리는 유프리 3, 4, 5 이렇게 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메인넷 해서 어카운트 네임 이러면 끝나는 건가? 익스포트 익스포트 그래서 add account 키 이름 해서 create new ios account 아닌데 아니고 if you already the ios account account name 뭐지? 연결 안 됐나? 링크드 어카운트 이러면 끝난 거 아니야?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죠. 스케트하고 지갑해서 인증하면 왜 이게 연결이 안 될까요? 그러면 진짜 이게 스케터 익스텐션 버전으로 깔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깔아야 된단 말이네. 진짜 스케트에서 get 익스텐션 없었는데 익스텐션 없잖아. 그런 거야. 없는데 스케터 이게 왜 안 된다는 거지? 지금 get extension을 제공하지도 않아요. 없단 말이에요. 이제 get extension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있었는데 뭐 이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사람이 하기에는 새로운 사람도 만만치 않게 답답하다. 만만치 않게 답답하다. 왜 이게 연동이 안 되느냐 이거 스케터가. 포토큰 맞는 것 같은데 이거 59.65 유프리 유시스 메인넷. 근데 왜 너는 연결이 안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 이게 떠야지, 로그인. 오신 거 확인하고, 이제 됐어요. 연결됐어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는 왜 안 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떼요. 이걸 띄워놓은 상태에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띄워놓은 상태에서 이걸 하니까 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읽는 것들, 아까, 내 정보들을 삭제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털려요. 제 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털려요. 예. 이거 저장시켜 놔야 돼요. 이 스케터
백업 오디오들 같은 것들 다 저장시켜 놔야 돼요. 죄송해요. 이런 처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백업 오디오들 있잖아요. 오디오들 같은 거 저장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도 이제 틀리지 않도록 암호화 시켜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 시키거든요. 제가 쓰는 AES 엔크립션 가지고 다 암호화 시켜요. 암호화 시켜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 털리더라도 내 거, 내 내용을 못 보는 거야. 예. 스케트에서. 이제 연결됐고, 정보를 한번 볼까요? 마켓 나오고, 내가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최근 기록, 스케줄, 반환 스케줄 하고, 지금 보러 있죠. 필드 됐고, 랜드 됐네. 이것도 이제 상태는 캔슬드. 캔슬 시킬 수 있는 상대니까 체결 되지는 않은 거죠. 아직. 아직은 안된 거고, 그 필드 됐고, 자, 이걸 취소시킬 수 있는 건지, 내가. 아, 마찬가지로 못하네. 내 거에서 0.2790이 빠져나갔네. 이미 빠져나갔네. 이걸 제가 이제 빌림에서 준 거겠죠, 아마? 근데 취소를 못 하는 거네. 왜냐, 이미 줬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되네. 이건 캔슬 시키는 거야. 뭐 캔슬 시킬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제 노바 지갑하고 같은 건지 한번 볼까요? 아직 얘는 체결된 게 아니니까, 아직 안 되니까 이제 캔슬 시킬 수 있는데, 얘들은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캔슬을 더 이상 못 시키는 거네요. 너는 내가 얼마나 지불한 거지? 내가 빌리면서 돈을 내가 돈을 빌리면서 얼마를 내가 이자로 준 거지? 2790? 이 밑에 건. 밑에 건더 많겠죠? 아, 소비 치고는 정말 굉장하네. 얼마를 줬어? 뭐지? 아, 이건 내가 아니잖아. 어이씨. 순간적으로. 얼마나 빌렸길래 얘는 4,407을 얘기해 준 거야? 리스에. 어이씨. 대단한 사람이네. 얘는 안 되네. 친따이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한번 빌려주거나 빌리면 중간에서 못한다는 말이네. 아, 이거 진짜 불합리한데? 아니, 할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안 되는 거야, 그게? 어쨌든 간에 제가 실수로 빌린 내 돈을 7일 동안 그냥 빌려야 돼요. 그냥 쓰지도 못하고 내가 활용도 못하고 아까운 내 돈이 그냥 한 거죠. 뭐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취소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이 끝난 것들을 취소를 못 시키는 거야. 이게 그냥 저는 아, 진짜 내가 왜 그랬었지? 이런 멍청한 짓을. 왜 이렇게 한 거지? 아, 친따이. 친따이, 친따이, 친따이. 너는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아. 너는 이제 이쪽으로 거리수에 가야 될것 같아. 친따이. 거리 대상이니까, 너도 이제. 여기로 가고, 이제 스케터 깔았기 때문에 연동이 다 된단 말이야, 이제. 연동이 다 되거든요.
그 EOS에는 두 개가 있어요. 오너 키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액티비티 키도 만들 수 있는데 오너 키는 정말 최후에 내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액티비티 키는 털린다 하더라도 오너 키만 있으면 그 오너 키를 가지고 액티비티 키를 또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액티비티 키는 거래할 때 쓰는 건데 이제 그럴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결과는 그거네요. 제가 지금까지 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자로 나간 게 0.80 그 다음에 0.10 그래서 1 EOS를 제가 손해봤어. 3천원 정도를 손해봤네요. 3천원 정도를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서 내가 3천원 정도 뭐 수염도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눈물이 나오지만 뭐 괜찮죠. 3천원 정도 뭐 내가 이제 이자로 준 거니까 얘는 왜 이자 0.6이야? 대체 뭐길래? 예, 45 천만다행이네 진짜 이거라서 400개 정도 빌려준 건 이거고 왜 안 만들어놨을까요? 중간에서 끊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돈 갚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빌린 거 이제 그만 쓰고 싶다 아 진짜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 진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네 진짜 램을 더 사야 되는구나 나는 거기다 써가지고 램이 없네 아우 내 돈 1 EOS 3,000원 3,200원 3,300원 뭐 얘가 뭐 나가면 뭐 랜드 했으니까 얘는 뭐 7일 동안 벌어들 만약 계약 체결되면 뭐 1.10 받아들이니까 뭐 이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죠. 결론은 그거네요. 한번 계약이 되는 건 중도에서 그만두지 못한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뻘짓하면 손해본다. 이걸로 이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